영어로 생각하며 이해하는 Image of Words.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act에서 파생된 여러 단어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교재는 96페이지입니다. 발음 들어보시죠. Act, act. 자, act라는 것은 어떠한 행동을 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연기하다라는 뜻도 있죠. 여기에 명사를 만드는 ion 또는 tion이 붙어서 action이 되죠. 발음 들어보시죠. Action, action. act의 명사형이 돼서 행동, 조치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배우가 카메라 앞에서 또는 무대에서 연기하는 것을 act라고 하죠. 그리고 감독이 지시를 할 때, 그때 action 그렇게 말을 하죠. er이나 or이 붙으면 사람을 나타내는데요. act에 or이 붙어서 actor가 되면 배우를 뜻합니다. 여배우는 actress라고 말을 하죠. 발음 들어보세요. actor, actor. 이번에는 여배우 발음 들어보세요. actress, actress. 발음 기호가 어에 가깝게 있는데 강세가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is도 아니고 us도 아니고 중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actress, actress. 자, 이렇게 남녀 배우가 있죠. 남자는 actor, 여자는 actress라고 하는데 요즘은 이제 성별 파괴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여자 배우한테도 actor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이번에는 active입니다. 발음 들어보세요. active, active. act가 뭔가를 행위하는 거였죠. 그래서 형용사가 되니까 활동적인이라는 뜻이 되었습니다. 픽사베이에서 액티브로 검색한 사진들인데요. 이렇게 뭔가 정적이지 않고 움직이는 걸 나타내고 있죠. 이번에는 액티브에서 파생된 액티비티입니다. 발음 들어보세요. activity, activity. 뜻을 보면 움직임, 활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이 사진에서 보듯이 이러한 뭔가 활동을 할 때 activity라고 하는 것이죠. 이번에는 actual입니다. 발음 들어보세요. actual, actual. 실제의라는 뜻이죠. 픽사베이에서 검색하니까 이런 사진들이 뜨는데요. 가상이 아니고 실제라는 의미에서 이런 것들이 떴습니다. 자, 이번에는 ly가 붙은 부사입니다. 발음 들어보세요. actually, actually. 실제로, 정말로 이런 뜻이죠. 이번에는 practice입니다. 발음 들어보세요. practice, practice. 영국 영어에서는 스펠링이 s로 바뀝니다. 그래서 s일 때와 c일 때 다르죠. 근데 미국 영어에서는 구분 없이 c로 씁니다. 실행, 실천 등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act가 있죠. act에서 파생된 거예요. 행동을 하다 보면 그게 실행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된 겁니다. 습관이라는 뜻도 있는데요. 일상화된 행위는 습관이 되겠죠. 이 행위가 act죠. 그것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복되면 연습이 되는 거죠. 어떠한 행위를 하기에, 연극을 하기에 practice를 하는 것이죠. 이번에는 practical입니다. 실용적인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발음 들어보세요. practical, practical. 자, practice를 검색하니까 픽사베이 이런 그림들이 떴어요. 뭔가 연습하는 동작들이죠. 자, 이번에는 exact입니다. 발음 들어보세요. exact, exact. 정확한, 정밀한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이거는 EX와 ACT의 결합인데요. 배우들이 연기를 할 때 밖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EX가 out의 뜻이거든요. 행위가 정확해야 하기 때문에 EXACT가 정확한이라는 뜻이 된 것입니다. EXACT를 픽사베이에서 검색하니까 이런 그림들이 나오네요. 자,
퍼즐 맞추기 정확히 짝이 맞아야 되죠. 정확하게 맞아야 되는 것이죠. ly가 붙어서 부사가 됩니다. 정확하게 꼭 이라는 뜻이 되죠. 발음 들어보세요. exactly, exactly. 이번에는 agent란 단어인데요. 대리인, 특약점, 외판원, 처포원, 간첩 등 여러 가지 뜻이 있죠. act의 변형으로 앞에 있는 age는 act의 변형입니다. 그래서 ent가 붙으면 행위자라는 뜻이 돼서 행위를 대신해주는 사람이란 뜻에서 대리인, 특약점, 외판원, 첩보원, 간첩이라는 뜻이 된 것입니다. 발음 들어보세요. agent, agent. 픽사베이에서 agent 검색하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오네요. 이번에는 agency입니다. agent에서 agency로 변화를 한 것이죠. 발음 들어보세요. agency, agency. 자, 대리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대리점, 대행사, 단체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픽사베이에서 검색해 보니까 이런 것들이 뜨네요. 에이전시를 나타낼 수 있는 그림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뭔가 대리해주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고라, 광장인데요. 영어식 발음은 에고라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활동, act 하는 곳이어서 에고라 이렇게 되었죠. 발음 들어보세요. Agora, Agora. 자, 여기 교재에 있는 사진에서 보듯이 이렇게 넓은 광장을 Agora라고 하죠. 이렇게 넓은 곳에 사람들이 모여서 각종 활동을 하니까, act를 하니까 Agora라고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act에서 파생된 여러 단어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act에서 actually까지는 비슷한 거고 practice는 조금 변형이 있었죠. 그리고 exact도 변형이 있었습니다. agent와 agora도 변형이 있었죠. 자, 이렇게 변형이 일어나는 것들을 따로따로 외우지 마시고 기본적인 act에서 관련시켜서 암기하시면 훨씬 더 쉽고 빠르게 외울 수 있겠죠. 자, 교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총 3권이 있고요. Speak in English How라는 책은 작문을 통해서 회화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작문이라고 하면 우리말 생각하고 영작을 하잖아요. 그러한 과정을 빼고 영어에서 영어로 영작하게 만든 방법입니다. 영국인이나 미국인이 작문을 할 때 우리말에서 영어로 작문하는 게 아니죠. 영어에서 영어로 작문을 해요. 그 방식 그대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쉽게 작문할 수 있게 만든 거예요. 자, 이 책이 어려운 분들, 이 책은 중학교 수준이거든요. 이 책이 어려운 분들 위해서 초등학교 수준으로 만든 책이 영어로 생각하며 말하기 베이직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주 간단한 그 예문들이 있죠. 그리고 이러한 책들의 설명서가 문법책인 영어로 생각하기입니다. 한 권씩 낱개로 판매도 하고요. 이렇게 세트로 구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2종 세트와 3종 세트로 주로 많이 구매를 하십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혹시 광고 나오면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이 동영상 강의 제작에 도움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